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취업규칙과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중점을 두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되는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규칙 중에 하나이며, 과반수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가 아니라 동의를 요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기재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취업규칙의 가장 중요한 혹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항 등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일 이상을 배정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산의 위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출산 전에 그 휴가 기간을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때에도 출산휴가는 출산 이후 시점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특징은 앞선 60일 동안이 유급 기간이라는 건데요. 사용자가 급여를 통상임금을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후 30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므로 앞서 60일 유급 기간 동안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보험급여 간의 차액만을 지급하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의 육아휴직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이러한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육아휴직은 자녀당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무급 기간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없지만 대신에 고용보험에서 보험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급여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그 이후 시점에는 통상임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다만 보험급여 전체 금액의 25%는 직장에 복귀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일시에 지급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